네. 오늘은 바이솔 심기 딱 좋은 화분 세 가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. 세 가지 바이솔하고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화분하고 다육이하고는 같이 배송이 안 돼서 제가 그냥 따로 세 가지만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. 한 세트당 제가 자막에 넣을 건데요. 4만 원씩입니다. 전부 다 얘도 세 개에 4만 원. 얘도 세 개에 4만 원. 얘도 세 개에 4만 원. 네, 바이솔 심는 화분인데 다육이를 심어도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. 자, 이렇게 1번, 2번, 3번 이렇게 나가겠습니다. 1번. 자, 이렇게. 네, 다육이 심어도 괜찮겠죠? 네. 두 번째 화분. 다 이렇게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. 아, 무거워. 자, 바이솔 심기 화분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센티미터를 재 드릴게요. 제일 작은 사이즈는 22cm. 그 다음 사이즈는 27cm. 그 다음 사이즈는 33cm. 네, 33cm. 자, 22cm, 27cm, 33cm입니다. 자, 1번입니다. 1번. 자, 2번 세트입니다. 2번도 보여드려야죠. 2번도 다육이 심어도 괜찮습니다. 저 바이솔 화분인데요. 제가 바이솔 화분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깊이가 깊어요. 네, 다, 세개다 모양은 똑같고요. 자, 또. 센티미터 재드릴게요. 얘도 또 거의 비슷하네요. 영어는 22.5cm고, 네, 두 번째는 26cm, 세 번째는 30cm 정도 됩니다. 좀저 작네요. 이것보다. 네, 무게는 근데 겁나 엄청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얘네들은 다 무거워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3번. 3번은, 항아리 뚜껑. 네, 항아리 뚜껑에다가 보시면 됩니다. 네, 구멍도 크고, 네, 옆에도 구멍이 조금씩 있고, 이렇게 생겼으면 세 개고, 제가 센티미터로 재드릴게요. 얘는 23cm, 안 사이즈만 23cm예요. 그 다음에 뒤에 거는, 26cm, 뒤에는 30cm 정도 됩니다. 네, 얘하고 크기가 좀 크고, 얘는 좀더 길쭉하니까 좀더 크고, 그러네요.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바이솔 화분을 왜안 찍냐 한데 이게 세 가지 오늘은 찍어서 올리자. 진짜 이거는 겨울에 들여놓은 건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다 우리 사무실 앞에 이렇게 진열해놓고는 제가 영상을 한 번도 안 찍었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한 세트당 4만 원씩입니다. 1번 4만 원, 2번 4만 원, 3번 4만 원입니다. 자, 오늘은 바이솔 화분 여기까지입니다.